너무 추운데? 딱 오늘 꺾인 날이니까. 아, 그러니까. 부산 여기 와보신 적 있으세요? 나 사전 미팅하러 왔죠. 모욕탕처럼 돼 있다. 네? 사우나 가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형님?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양산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를 도와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누구? 작년 1월 달에 양산시 공무원을 임용했고 현재 양산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선준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산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 보통 뭐라고 줄여서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그냥 양산 빼고 동부 건강 양동근? 어 좋은 거 같은데 양동근? 양동근 멋지잖아. 네. 장동건당 양동근 몇 살로 봐요 그럼? 저요? 30대 후반? 저희가 40대로는 안 보인다는 걸 계속 의식하고 신경 쓰는 게 아저씨 같단 말이에요. 양산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왔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양산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양산에서 최초로 생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현재 덕계동에 위치하고 있고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자원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분들에게 양질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특화 보건기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양산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현재 저희 기본 사업으로는 그러면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좀 예 안쪽 그 비만 상담하는 거 누가 비만인데 오면 뭐부터 해야 되죠? 건강 측정실에 가셔서 키랑 몸무게 하고 기본적인 신체 계측하고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동처 강사 윤경희입니다. 주로 비만이신 분들이 오시고요. 성인병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신 분들이 네. 있는 기계들로 당뇨, 고지혈 검사를 통해서 영양 상담까지 하는 곳입니다. 너무 발 살짝 드는데? 안 들었어. 몸무게 잘못됐다. 와. 몇 킬로인데? 95.5. 점심 먹고 왔잖아요, 점심. 선생님. 네. 아, 점심 먹고 2kg 늘어났다십니까? 햄 2kg면 고기 한 그릇 600g인데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28입니다. 단백질 유기질 수치 다 괜찮으시고 네. 체지방은 지금 오버됐잖아요. 네. 뚱뚱하다는 거죠. 그렇죠. 하루 1시간에서 1시간 반 유산소 운동을 안 해주시면 네. 신체 연령이 45세신데 더 나이 들었는데 이제 일단 성인병 당뇨가 있으신지 저 밥 먹고 왔습니다. 그 아픈데 적정 수치 하나 있으신가요? 216. 높은데? 제가 밥을 먹고 와서 네. 그런 거지. 식습관에 문제가 좀 있으신 것 오늘 같아요. 오늘 햄 먹었어요, 햄. 그래도 우리 황선준 주사도 뭐 네, 비슷하게 근육질이셔요. 아니세요. 저도 저 나이 때는 저 정도가 더 좋았습니다. 저 그렇게 안 뚱뚱합니다. 비만이라는데요? 채점을 시작합니다. 아이, 일 그냥 쉽게 하시네. 아니, 이거랑 선생님 일하는 거랑 두뇌 활동량은 부하인데요. 생각 오전 다음에 더 모실까? 현재 드시는 거 적정한 것 같은데요. 식사조사 하루 칼로리가 좀 많이 높아 보여요. 체성분 결과지 보면 지방을 13kg 정도 빼라고 나왔는데 네. 늘 드시는 칼로리가 어떤 칼로리가 되는지 알고 식단을 선택하실 때 네.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주로 드시는 네. 식품 칼로리를 했고요. 체중을 빼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칼로리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리법에 따라서 같은 네. 재료라도 칼로리가 낮아지는 거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거 네. 한번 참고하셔서 다음에 식단 조절하실 때 네.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살 빼갖고 아 네 상담을 하고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별 맞춤형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한 3개월 후에 방문하시면 얼마나 건강 상태가 좋아졌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보행 측정 장비인데 3D로 분석해준 장비고 최첨단이다. 최첨단 출발하시면 됩니다. 1, 2, 3, 4. 결과가 어떤 거죠? 주로 주사님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힘을 많이 주고 계시고 앞쪽으로는 힘이 덜 가고 변형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장비는 시각인지 반응 훈련 장비로 뭘로? 무슨 거 아니죠? 멀리서 안 보이더라. 30초 동안 33개 터치. 와 임산부가 대치있다. 여보세요, 방주사님. 빨리 승복하지 못했어요, 지금.
확실히 운동 처방사 선생님께서 측정 결과를 토대로 생활 전반을 관리를 해주시는 모습이 되게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병원에 가게 되면 솔직히 의사 선생님 만나면 뭐 비만? 뭐 약만 지어주잖아요 솔직히. 자 처방전 간호사한테 받으세요. 1층에 약국 가세요. 그럼 돈 내면 끝이야. 근데 양동근은 음식 뭐 먹어라 이렇게 식으로 케어해주는 거는 개인 PT 아닌 이상 안 해줍니다. 아 맞아요. 제가 알기로. 오늘 영상에 나가게 될 사업이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건강상담, 측정, 운동처방 등이 중심으로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치매 사업을 특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매 사업 특성상 방송에 나가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특화 사업이다 보니까 양질의 서비스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셔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절주 사업, 심내혈관 사업, 만성질환 사업 등 알차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저희 센터에 와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양산통부건강생활지원센터도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저희 카카오톡 채널 양산통부건강생활지원센터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카카오톡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양산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많이 추가해 주시고 인스타도 팔로우 해주세요. 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뭘 먹으라 뭐 이런 얘기라도 해줘야지 뭐. 어, 나 참.